주간 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순간에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딱 요즘 같을 때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봄 햇살이 따뜻하고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누구나 아무런 계획 없이 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일쑤죠. 비록 당장은 떠나야 할 수 없지만 눈욕이라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떠나는 30분간의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함께해 주실 여행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의 고수이자 여행의 고수이신 박재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네. 고수, 여행 고수 다 필요 없고 연애 고수가 되고 싶은 남자 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셀프 디스로 시작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조용주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날씨도 더 이상 춥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고 싶으실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요즘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작가님이 이럴 때 여행지 소개할 때가 너무 많아서 고심이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어떤 곳 정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 파리 이제 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깨끗한 자연과 여유로운 그 사람들이 사는 곳. 사실 세계에서 빅매치도 가장 높은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볼 만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군요. 너무나 네.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죠. 스위스 오늘 갖고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프랑스 파리 이어서 오늘 스위스까지 너무 제대로 여심을 이렇게 저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든 연애 고수가 한번 돼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여성들의 마음을 콕콕 집어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자, 스위스 여행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그런 팁 먼저 좀 살펴보고 가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뭐 스위스도 여러 가지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이제 루체른이라는 도시와 그러니까 도시를 볼 수 있는 루체른하고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인터라켄이라는 곳 두 곳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사실 스위스가 이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유럽이라서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랑 경유를 많이 해서 함께 여행을 하기 때문에 네. 여행 동선이랑 물가를 대비한 그런 예산을 적절히 이제 짜시는 게 여행 가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서 가끔 이렇게 해외여행을 나가시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다니셨던 곳에서 가장 베스트로 꼽으신 곳이 이곳이에요. 스위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잊혀지지 않는다. 노후에 거기서 살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던데 저는 정작 못 가봤거든요. 네, 오늘 또 많은 팁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20년 전에 네, 무려 20년 전에 학생 신분으로 패키지 여행으로 잠깐 스위스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냥 가서 잠깐 알프스 산맥 올라왔다 내려와서 퐁듀 잠깐 먹고 예, 반나절만 있다가 와서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할아버지를 여행을 떠나는 그 꽃보다, 프로그램을 예, 보고 나서 루체른 예. 네. 보고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기대하고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 기대감을 충족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자, 우선 스위스 여행의 볼거리부터 짚고 네. 넘어가죠. 예. 먼저 스위스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지역 중에 이제 그 가장 학생들이 많이 머무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루체른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네. 루체른에 가면 가장 볼만한 게 그 카펠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프라하의 까를교처럼 카펠교인데요. 까를교가 이제 그 돌로 만든 다리라고 하면 이 스위스의 루체른의 카펠교는 목조로 된 다리예요. 스위스, 그 스위스뿐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목조 다리 중에 하나고요. 네. 길이가 200m가 되는데 겉으로도 아름답지만 내부 장식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 이게 내부 장식이에요? 100개 넘는 이제 그 삼각형의 특이한 이제 판화 장식이 다리 구간구간마다 놓여 있고요. 네. 스위스 뭐 오랜 전통의 역사라든가 거기 이제 돌아가신 성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밖에 경관에 꽃이 네. 봄에 많이 피기 때문에 네. 밖에서 봐도 아름답고 네. 안에서 이제 루체른 전경을 볼 수 있어서 지금 볼만한 곳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구시가지를 가셔도 좀 볼거리가 많아요. 스위스 하면 좀 여유롭게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 15세기 그 프레스코화가 이제 벽 장식에 많이 그 돼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건물 보면서 건물 내부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런 장식들을 하나하나 보셔도 좀 좋고요. 간판들도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간판 모양들이 지금 이제 그림 문양도 있고 그것도 튀어나오게 돼 있는 뭐 금박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간판이나 건물 자체를 구경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게 지금 간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뭐 술집은 술집 모양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간판이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구시가지 가시면 건물들도 좋지만 이 오래된 건물 안에는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은 전부 다 레스토랑이나 이런 쇼핑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도 여기 쇼핑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스위스에 가면 또 스위스 나이프가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 이니셜을 새겨주는 또 그런 샵이 있어서 스위스 나이프가 제 이니셜 새겨서 지금도 여행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맥주병을 따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여행 가방에 있습니다. 중요한 도구군요. 예, 쇼핑하기도 굉장히 좋고 기념품도 정말 이제 다양한 게 많이 팔기 때문에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까르교랑 이름 비슷한 카펠교도 정말 인상적인데 저는 이 구시가지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사진 찍을 때 많을 것 같고 그럼요. 그냥 어떻게 못 찍어도 사진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디나 가도 뭐 사진 그러게요. 여기 구시가지 좀 더 알차게 여행하는 방법, 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뭐 사람들이 워낙 관광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스위스라고 우리가 연상을 하면 도시의 그 여유로운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로움을 좀 즐기시면서 산책하듯이 다니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디 가나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관만 보시지 마시고 샵에 들어가서 안 사시더라도 기념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스위스 그런 목동들 뭐 인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이 많기 때문에 공예품 보는 재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방용품, 뭐 가정 장식품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어떤 그 지름신을 자주 부르게 한다는 그것입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전 사실 루체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자상이거든요. 아, 예. 맞아요. 예. 저는 왜 그런 사자상도 20년 전에 안 보고 왔을까요? 작가님은 뭐 당연히 보셨겠죠. 아, 네.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말씀하신 그 사자상 이름이 이제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나트를 이제 이렇게 관련돼서 두 사람을 이제 보호하다가 죽은 스위스 용병들 700여 명 용병들을 기리기 위한 이제 사자상인데요. 사실 사진으로부터 이렇게 뭐 사진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 사진 굉장히 사자상이 커요. 진짜 사자만한 거예요? 진짜 사자에 한 한 10배는 될 정도로 저 손 하나가 사람 뭐 성인 몸통 정도 되는 그 크기라서 굉장히 그 규모에 좀 놀랐고요. 좀 사자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조각들이 좀 볼만했는데 여기가 뭐 대단한 관광지이긴 하지만 뭐 주변이 뭐 화려하게 뭐 돼 있고 그런 공원이 아니라 정말 소박한 공원 내에 저렇게 사자상이 딱 있어서 좀 찾아가기도 좀 어렵지 않고 한번 가보면 볼만합니다. 멋있네요. 저건 가게 되면 꼭 제가 여기 적어놓고 사자상부터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루체른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서 도보 여행하셨다고. 작가님 원래 도보 여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작가님한테 맞춤식 여행 방법일 수 있는데 뭐 다른 방법이 더 추천할 게 있을까요? 루체른은 뭐 걸어도 많이 다녔지만 루체른도 재밌는 게 거기 루체른 호수가 또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유람선 투어가 또 할 만해요. 그래서 저도 유람선 투어를 했었는데 소요 시간이 뭐 3,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 호수 주변에 지금 아름다운 작은 마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아, 저기 저 마을들이요. 루체른 전경을 좀 호수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기도 하고 주변 산들이나 자연 풍경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마을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뭐 기차나 다른 교통편을 올 수도 있고 다 유람선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유람선 내에 뭐 매점에서도 뭐 맥주도 팔고 여러 가지 팔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즐기시면서 음식과 음료와 함께 호수를 이제 보는 여유로움을 좀 즐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유람선에서 본 풍경인 거죠? 다 유람선에서 본 풍경이에요. 그래요. 유람선 한번 꼭 타보고 싶은데요. 유람선은 그냥 현장에 가서 그냥 표를 사고 타면 되는 건가요? 저는 현장에서 그냥 표를 사서 그냥 탔어요. 왜냐하면 유람선이 뭐 저는 여름 성수기에 왔지만 성수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많지는 않고요. 아, 또 유람선이 또 1등석, 2등석 두 개 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야외에서 찍은 이제 배 유람선 내부 사진은 1등석에서 찍은 건데 1등석이나 2등석이나 뭐 별로 뷰는 차이가 없어요. 아, 대신에 그 표 가격 그냥 사시면 한 우리나라 돈 한 5, 6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비싸요. 대신에 스위스 여행하실 땐 보통 스위스 패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낭여행이나 유럽 다른 곳이랑 여행할 때는
유레일 패스를 타시기 때문에 그런 패스 이용은 공짜로 탈 수 있거든요. 유레일 패스를 가지고도 저 유람선을 탈 수 좋은 게 있어요? 유레일 패스 1등석 패스가 있으면 1등석 안에 가실 수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카펠교, 구시가지, 사자상, 유람선까지 들어봤는데 네. 근교에도 여행지도 추천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사실 루체른도 주변에 뭐 아름다운 뭐 티틀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서 산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사실 스위스 머무르는 일정이 좀 짧잖아요. 보통 3,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루체른 가시고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 아무래도 인터라켄. 왜냐하면 융프라우인지 알프스 산을 보기 위해서 인터라켄을 가시는 건데 루체른에서도 당일치기로 가실 수가 있어요. 기차로. 네. 그래서 이 기차도 마찬가지로 스위스 패스나 유레일 패스 타실 수 있고요. 네. 가시는 동안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뭐 호수도 아름답고 주변 마을들도 아름답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또 깨끗하죠. 에메랄드빛 물이 있기 때문에 호수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가시는 동안도 굉장히 좀 즐길 거리가 있고 또 인터라켄에 도착하시면 이거 다 기차에서 찍은 건데요. 인터넷에 도착하시면 도착하셔도 융프라우 가는 동안 또 산악 열차를 또 타시게 돼요. 그래서 네. 기차역에서 열차 타고 올라가는 동안 또 가는 또 풍경은 또 인터라켄과 루체른 사이의 구간보다 또 다른 또 풍경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산악 열차 타는 이제 장면인데 융프라우요. 예,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제 한두 번 갈아타서 가시긴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정차하는 그 마을들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가시면서 보시면 아까 루체른 인터라켄 구간은 약간 호수나 이런 평원들을 보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 산악 열차는 그 알프스 산맥들을 보는 또 광활한 또 자연 풍경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저거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융프라우 알프스 산맥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융프라우 꼭대기는 사실은 이제 산악 등반객들이 올라가는 곳이고 거기 밑에 융프라우 요후라는 융프라우 아래쪽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네. 아, 마을은 또 아니죠.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기차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차역 올라가셔서 네. 전망대에서 뭐 빙하라든가 융프라우 전망을 보시고 또 뭐 트레킹도 하실 수 있고요. 전망대 올라가시면 이게 전망대에서 본 이제 사진인데요. 예. 밑에는 여름이지만 또 위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이런 눈도 보실 수 있고 또 빙하도 또 펼쳐져 있고요. 나가시면 눈을 직접 밟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그 볼 수 있는데 저기 보시는 건 빙하예요. 22km 정도 되는 가장 긴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고요. 아니 저기까지 올라갈 계획을 세운다면 오리털 잠바 하나 꼭 챙겨가야 되겠어요. 네, 얼음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은 좀 불어서 바람막이 정도는 필요하지만 얇은 건 필요하지만 오리털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그래요? 예,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스위스에 반한 게 저 융프라우 때문이거든요. 저기 올라가서 얇은 패딩 입으시고 신라면을 팔더래요. 맞아요. 네. 가게에서 신라면 한국산 신라면을 판다고. 전망대 가면 라면을 딱 하나 파는데 한국 그 신라면 컵라면을 팔아요. 외국인들도 신라면을 먹어서 저도 사 먹었어요. 네, 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망대 되게 싸가 되겠네요. 네네. 싸가면 물을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점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좋은데 정말 정말 맛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저렇게 높은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 안전 장치가 다 되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고요. 네. 안전 장치요. 왜냐면 그냥 산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전망대 난간들이 다 있고요. 전망대 또 안에 유리로 돼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우시면 안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가셔도 별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 되네요. 예, 잘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고 뭔가 이제 산맥이라는 생각에 막 가파러서 우리가 좀 부츠도 체인 부츠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스 하면서 알프스 떠올리고 여기 이제 의무적으로 보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냥 그렇게 의무적인 여행이 아니라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없을까요? 네. 많이들 이제 스위스 알프스 산 그러면 뭐 고산이다 뭐 이런 생각하셔가지고 처음에 걱정도 좀 많이 하시고 네, 뭐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별로 주의사항을 일단 없고 그냥 사실은 그 고산 증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건 체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남녀나 노소랑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셔서는 이제 좀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여유롭게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시면 좀 되고요. 저는 그래서 다행히 고산 증세가 없어서 내려오면서 하이킹을 좀 했어요. 알프스 그러면 사실 뭐 기차 타고 보는 풍경이나 전망대 풍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걸어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도 보는 이제 직접 밟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보는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만년설을 보시고 빙하를 보시고 내려오시면 바로 밑에가 또 아름다운 또 평원들이 펼쳐져요. 녹색의 평원들이. 어떻게 딱 나뉘어져 있을까요? 예, 꽃밭들이 있고요. 굉장히 또 아름답기 때문에. 뒤 배경은 진짜 그림 같네요. 예, 네. 누가 찍어도 저런 정도 풍경을 다 볼 수 있고요. 여기 어떨게요. 네.
걷는 게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요한 그 상태에서 물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바람도 좀 따뜻하고 해서 걷는 중간중간에 꽃밭들 이렇게 꽃도 구경하고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다니는 게 좀 네.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 좀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프스도 네 실례지만 혼자 가셨나요? 저런 네. 좋은 경관을 진짜요? 저 혼자 왔는데 이제 좀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융프라우를 전망대에서 전망을 네. 다 불쌍히 하시네요. 카메라 감독님이 불쌍히 하시는데 전망대를 보고요. 네. 내려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역에서 내려서 이제 하이킹을 2시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내려가시지만 네. 일본 관광객들은 지금 다들 배낭등 채기 오셔서 하이킹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내려오면서 이제 그 마주보는 그 좌석이기 때문에 앉았더니 네. 저 빼고 세 분이 전부 다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들이었어요. 아,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려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들 친해지신 거 아니에요? 예, 혼자 왔냐 해서 네. 친해졌는데 재밌는 게 뭐 옆에 할머니도 소개시켜주면서 네. 중학교 동창들인데 지금까지 연락하시고 이제 도쿄로 네. 근처하시면서 다니신 여행을 네. 다니시는데 정말 재밌는 네. 게 제가 혼자 왔다고 하니까 네. 자기 친구 딸은 뭐 선생님이고 옆에 있는 네, 옆에 딸은 간호사분이 즉석 중매를 네. 또 시켜주시면서 도쿄 놀러 오면 연락하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거죠? 네. 해야 되겠어요.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할머니들에게 잘 어필이 되는 네. 스타일인 거 처음 알았네요. 할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네, 그러게요. 혼자 정보가 있으면 저희 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그 관광 모임에서 같이 가서 다고 하는데 예.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가님처럼 용감하게 하이킹 혼자서 못 하실 것 같아요. 정보 같은 건 어떻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은 게 하이킹 코스가 스위스 그 융프라우 쪽만 해도 굉장히 코스가 많아요. 뭐 수백 개가 되는데 네. 또 좋은 게 지도도 잘 돼 있고요. 그 이정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출발지랑 목적지만 보고 이제 하이킹을 시작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팻말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팻말들 따라서 그냥 거리랑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시면 되고요. 네. 사실 어떻게든 가서 내려가시다 보면 마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시간을 정해놓고 가신다면 그렇게 좀 지도나 이런 거를 좀 숙지하시면 되는데 그 스위스 관광청 홈페이지가 한국에도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좀 참조하셔도 되고요. 네. 다른 뭐 여행 가이드북이나 다른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하셔도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네. 하이킹할 때 뭐 어렵진 않고 대신에 물 꼭 네. 가져가셔야 되고요. 물이요? 왜냐면 한 2시간 정도. 근데 저는 중간 또 재밌는 게 물을 가지고 잘 챙겨갔는데 네. 제가 갔던 코스는 약수터처럼 중간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빙하수처럼 돼 있는 그 물들을 즉석에서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마셔도 되는 물인 거죠? 마시라고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래요? 마시는 드링킹 워터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싸가지고 갔던 물은 버리고 빙하수로 따라가지고 마시고 이제 왔는데 물맛이 좀 달라요? 어때요? 맞아. 차갑고 맛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차갑고 네. 맛있었어요. 이상하게 좀 그런 분위기에서 마시다 보니까 좀 더 맛있는 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물은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 선크림 꼭 있으셔야 되고요. 네, 바람막이도 있는 게 좋은 게 네. 여름에 가서 좀 걷다 보기가 좀 덥긴 했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렇죠. 좀 다르니까 네. 바람을 챙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하이킹을 하시면 사진을 다 찍어오셨는데 네.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안 찍혔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과연 저것이 하이킹하는 곳이 맞나 약간. 그리고 아까 바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떻게 가다 보면 마을은 나오기 마련이다. 네. 이 말이 참 굉장히 쉽게도 들리지만 무섭게도 들리네요. 네. 이제 작가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이킹을 나서야 될까 말까 제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 하이킹하는 것 외에 또 색다르게 이곳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하이킹 가면 많이 하시는 게 뭐 하이킹도 하시고 융프라우 전망대도 많이 올라가시는데 네네. 가장 또 많이 즐기는 게 액티비티를 많이 즐기세요. 레포츠를 네네. 그중에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뭐 번지 점프나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 뭐, 예, 래프팅도 하시는데 가시면 이제 여행사에 예약을 해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네. 이제 차를 타고 한 30, 40분 정도 올라가서 높은 언덕에서 이제 뛰어내려요. 근데 패러글라이딩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전문가와 이제 1대1로 해서 이제 2인 1조에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시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초보자도 그냥 타시면 돼요. 뭐 어떻게 뭐 가시면 되고요. 저 높은 곳에서 혼자 탈 수 있어요? 저기 탈 수 있는 거예요? 탈 수 있고요. 저는 이제 DSLR 네. 카메라를 두고 타긴 했지만 보통은 좀 그냥 똑딱이 카메라를 이제 찍으실 수 있고요. 어떡해! 정말 예, 정말 재밌어요. 제 발입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예. 아니 저기서 어떻게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오, 합성 같아요. 또 사진을 또 찍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사진을 안 찍어서 굉장히 후련만 하더라고요. 호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마을도 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요. 와, 네.
시간도 체류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타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와, 제가 겁이 없어서 번지 점프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네. 눈이 확 띄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행사에 미리 예약을 하려고 하셨어요. 네. 정보 좀 더 주세요. 아, 한국에서도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도 되고 전화로 네. 예약할 수 있는데 저는 현재도 전화로 예약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미리 예약을 해야지 좋은 게 인터라켄 역에 그 어쨌든 여행사에서 차를 보내요. 네. 여기나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예약을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만약 현지에서 예약해야 되면 현지에서도 전화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겁내실 게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 굉장히 많이 연락을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네. 그 계속해서 뭐 예약을 받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스위스 하면 예전에는 정말 떠오르는 볼거리, 뭐 즐길거리가 거의 없었던 저에게 정말 오늘 무궁무진한 그런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한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먹거리가 남아있잖아요. 아, 네. 스위스 가면은 뭘 먹으면 되나요? 저는 퐁듀 하나밖에 떠오르질 않아서요. 네, 맞아요. 퐁듀 네. 드시면 돼요. 네. 네, 왜냐면요. 네. 스위스에서 먹을 게 사실 많죠. 많은데 네, 스위스 아, 물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하이킹이나 이런 그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사실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하이킹 하랴, 융프라 올라가랴 뭐 하기 때문에 인터라켄에서 별로 제대로 먹은 거 많이 없었고 뭐 그러니까 뭐 역에서 파는 뭐 피자나 이런 거밖에 못 먹었지만 대신 루체른에서는 먹을 게 좀 많이 있어서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예. 네. 그래서 퐁듀를 루체른에서 먹었었어요. 네. 루체른에 좀 유명한 맛집이란 퐁듀 맛집을 가서 먹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 인기가 많기 때문에 누구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정보를 금방 얻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가시면 이제 퐁듀를 주문해서 보통 1인당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빵이랑 이제 끓인 이제 퐁듀용 치즈를 이용해서 이제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 네. 이제 여러 명이 나눠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눈치 보이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네. 샐러드나 다른 걸 같이 시켜서 드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후추나 소금을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녹은 치즈에 빵을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호불호가 좀 갈려요, 퐁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위스 가면 네. 퐁듀를 꼭 드셔야 되겠죠, 사실. 사실 제일 유명하잖아요. 안 먹고 오면 되게 서운하고 하기 때문에 드셔야 되지만 저는 사실 좀 그냥 그랬어요. 아, 저도 패키지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네. 저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긴 했는데 저는 워낙 빵순이라서 네. 다 좋았는데요. 같은 일행, 한국인 일행 중에서 아, 이렇게 네.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또 김치 찾으시고. 가격이 네. 3만 원 정도 하는데 3만 원 정도 이걸 먹기가 좀 저는 지금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네. 좋아하시면 또 되게 좋아하고요. 대신에 저는 그냥 빵을 넣은 퐁듀, 기본적인 오리지널 퐁듀를 먹었었는데 네. 저랑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기 퐁듀는 되게 맛있대요. 고기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라서 조그맣게 자른 다음에 이걸 꼬챙이 찍어가지고 끓는 기름에다가 담갔다가 익혀서 먹는 건데 튀겨서 고기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그래서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혹시 스위스 가게 되면 고기 퐁듀를 좀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 퐁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 씨가 원하는 정보 더 주셔야죠. 먹거리 중에서 네.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는 거. 네, 그거 정보 주시죠. 스위스 맥주가 되게 네.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오스트리아나 네. 독일 근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네. 맥주도 이제 맛있고요. 네. 그 인터라켄에서 이제 패러글라이드 하고 내려서 딱 착륙하는 그 벌판에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좀 유명한 그 체인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맥주를 마셨는데 또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전망대 올라가서 저는 사실 맥주를 병맥주를 팔기 때문에 사가지고 내려오면서 하이킹하면서 먹었었어요. 경치에 마시겠네. 경치를 보면서 중간 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쉬면서 앉아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맥주의 맛이 아니라 경치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맛있었으면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요. 네네. 사실 제가 퐁듀만 먹었지만 스위스 가면 또 라클레트도 좀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라클레트 그릴이라는 게 있어요. 넓은 이제 판에 있는데 그 네. 판에다가 라클레트 전용 치즈를 올려서 녹이고요. 위에 야채나 감자들을 올려놓고 이제 구워요. 나중에 접시에다가 이제 익혀진 이제 감자나 그런 것, 채소들을 올려놓고 위에다가 네. 라클레트 치즈를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퐁듀는 좀 그냥 호불호가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라클레트 그릴을 이제 파는 게 있어서 사다가 해서 먹었는데 그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안 되면 라클레트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주 씨 마저 적어 네. 놓으시고요. 네. 네. 맥주를 마시면 네. 네. 맥주 얘기하다 나왔죠. 맥주를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먹거리까지 저희가 잠시 좀 훑어봤는데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여행 팁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스위스를 갈 때 꼭 챙겨야 될 그런 팁 전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는 물가가 비싸야 되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동선이라는 예산을 좀 짜셔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 패스나 유럴 패스가 있으시면 그 철도뿐 아니라 이제 배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예를 유럴 패스는 매일매일 쓰는 뭐 티켓이기 때문에 그날 끄는 거는 그날 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정을 좀 잘 짜셔가지고 기차도 타시고 이제 뭐 그 선박도 이용할 수 있게 좀 하시면 되고요. 일단 물가 비싼 거 대신에 치안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호불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이용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보겠다 하고 나서신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꼽으신 베스트 3 스위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곳,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융프라우 알프스는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융프라우 전망대 꼭 보시고요. 네네. 그냥 보시고 한국 사람들 다 그냥 기차 타고 내려오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하이킹을 한 2시간 정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뭐 어디 가나 길을 잃지 않는다는 이유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저 거기서 첫 번째 정류장 내려가지고 네. 그 샤이네클라이라는 그 역까지 가시는 그 한 2시간 정도 코스가 굉장히 짧고 쉽고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 코스만 가셔도 좋고요. 세 번째는 루체르에서 이제 카펠교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카펠교가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여행지까지 저희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게 저희가 스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내용과 함께 사진까지 이렇게 실감나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슈퍼맨 리턴즈 2부 저희 30분 동안 다녀온 스위스 여행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유독 여러분들의 안구정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올 여름 계획 짜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저희가 큰 도움 됐길 바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슈퍼맨 리턴즈는 한국 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